안녕하세요. 상을모입니다. 오늘은 호박전을 한번 해야겠습니다. 제가 호박을 한개큰거 얻어놓고는 차일피일,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 모양이 됐습니다. 좀 이렇게 군데군데 막 물러 들어가고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. 큰 호박 같은 거 얻어놓으면 저처럼 냉장고에 넣어놓고 시간 끌다가 물러지는 경우 가끔 있으시죠? 너무 크니까 감당이 좀안 돼서 잘 꼭지 따내고요. 이거는, 이런 거는요. 빨리 먹어 없애는 게 제일 좋거든요. 그러면 전 구워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자, 호박을 먼저 잘라 보시면 씨가 이렇게 있잖아요. 근데 씨를 이렇게 손톱으로 눌러 보시고요. 톡톡 잘 끊어지고 부드러우면 그냥 전 구워 드시면 됩니다. 근데 좀 딱딱하면 버리셔야 돼요. 그리고 여기가 이제 막 익어서 서로 이렇게 갈라지고 있으면 너무 익은 거거든요. 씨도 부드러운 거는 채를 쳐서 전을 구워 드시면 돼요. 저는 이게 호박이 좀 굵긴 해도 괜찮은 것 같아서 채를 이대로 있죠. 다 써보겠습니다. 너무 크니까. 자, 이렇게 해서 채를 치겠습니다. 자, 아까우니까 다 먹어보겠습니다. 씨가 너무 굵으면 속을 파내시고 겉부분만 채를 쳐주시면 됩니다. 호박이 약간 썰다 보면 미끄덩거리는 게 있기 때문에 또 썰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채를. 큰 거를 한개다 썰었더니 엄청 많아요. 이거 다전 부쳐 넣으면 전이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. 그래도 밥 대신에라도 이렇게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. 소금을, 이게 양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 소금을 한 스푼 넣는데요. 양이 안 많으신 분들은 조금만 넣으셔야 됩니다. 이렇게 해서 간을 보셔도 돼요. 나중에 또 밀가루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. 자, 저는 호박전에 설탕도 조금 넣습니다. 약간 많이 달 정도로 넣진 않고요. 약간의 그 호박의 풍미, 호박 맛이 좀 부드러워집니다.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밀가루를 넣을게요. 근데 밀가루를요, 어느 정도로 넣냐면 호박 전체에 밀가루가 골고루 다 묻혀질 정도로 넣습니다. 저는 아무래도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. 호박이 커서. 골고루 다 발라줍니다. 자, 밑에는 또 밀가루가 없으니까 또 넣어주겠습니다. 이 호박전은 이렇게 부쳐놓으면 축축 처지거나 해서 좀 뒤집기도 어렵고 하잖아요. 근데 저처럼 이렇게 하시면 이제 축축 처지거나 할 일은 없을 겁니다. 자, 이렇게 밀가루를 골고루 발라줍니다. 종이컵 물 반컵입니다. 그러니까 많이 안 넣습니다. 밀가루가 촉촉하게 젖을 만큼만 넣겠습니다. 물을 많이 넣으면, 이거 호박전 구워놓으면 축 처지거든요. 호박전은 좀 이렇게 빡빡하게 반죽해 놓는 게 좋습니다. 이렇게 좀 빡빡하게 반죽했습니다. 불을 켠 다음에 기름을 전체적으로 발릴 정도로 이렇게 돌려줍니다. 그리고는 프라이팬이 조금 따뜻해져 오면은 이 호박전을 넣습니다. 호박전이 빡빡하기 때문에 장갑 끼고 이런 식으로 눌러서 넣는 게 좋기는 좋아요, 이런 식으로. 빳빳하게 구워놔도 호박전은 물렁해져요. 드시다 보면. 이렇게 해서 구워보겠습니다. 이런 전 같은 거는 자주 뒤집지 마세요. 자주 뒤집으면 부서지거나 힘이 없어집니다. 그래서 아래쪽이 빳빳하게 힘이 생길 때까지 그냥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요. 기름만 자글자글하게 넣어놓으면 아래쪽이 빳빳하게 익어오거든요. 그러면 그때 뒤집으시면 돼요. 힘이 있을 때 뒤집으면 됩니다. 이게 자신이 없으시면 빈대떡처럼 작게 작게 구우시면 돼요. 아래쪽이 약간 갈색이 되어서 힘이 생겼거든요. 그러면 뒤집어 보겠습니다. 호박전은 이렇게 이제 구우면 잘 되는데요. 그 밀가루 반죽을 좀 묽게 하면은 너무 질척해서 뒤집기도 힘들고 굽기 힘듭니다. 그래서 이렇게 좀 빡빡하게 반죽해서 구우시는 게, 어차피 드실 때는 이게 맛이 물러집니다. 호박 자체가 익으면 물러지는 성질이 있어서 이렇게 부드러운 호박전이 됩니다. 드실 때는 이렇게 해서, 또 간이 잘돼 있으면 그냥 드시고요. 또 간이 부족하면 간장, 물, 식초 1대1대1로 섞어서 초간장해서 또 찍어 드시면 됩니다.
이렇게 또 반대편이 또 노릇하게 익을 때까지 가만히 놔두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아래쪽도 노릇하게 잘 익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여기서 더 안 뒤집는 게 좋아요. 부드러워졌기 때문에 뒤집다가는 부서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접시에 바로 이렇게 담아서 이제 내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하면 부드럽게 드실 수 있고요. 또 부서지지 않게 잘 구울 수 있습니다. 저는 오늘 이 호박전이 이렇게요. 크게 한 5장 나올 것 같아요. 이런 거 구울 때는 나눠 먹을 때 있으면 참 좋습니다. 그러면 호박도 빨리 없애고 이렇게 이제 쫙쫙 펴서 구우시면 돼요. 이 호박전 너무 자주 뒤집지 마시고요. 딱 두 번 뒤집으면서 끝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이게 밀가루가 너무 없어도 뭐라 그러죠? 힘이 없어서 잘 부서질 거거든요. 그래서 밀가루는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또 다시 구워보면 됩니다. 아주 맛있는 호박전입니다. 부드럽고 풍미나는 호박전 다 됐습니다. 둥근 거는 전이나 볶음 이런 거 여러 가지 요리에 다 활용해서 쓰시면 돼요. 감사합니다. 초간장 조금만 만들었습니다. 간장은 늘 남더라고요. 그래서 남으면 아까우니까 정말 조금씩 한 숟가락만 만들면 됩니다. 그냥 먹어도 맨입에 먹기에는 간이 좀 돼 있어서 그냥 괜찮습니다. 호박은 살짝만 익어도 되거든요. 자, 이렇게 간장 찍어 드셔도 되고요. 그냥 먹어도 호박에 그 풍미가 납니다. 아주 부드럽고 맛있어요.